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회개와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 난다라는 말씀은 뉘우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원래의 장소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의 장소로 돌아간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떨어진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기억이 나는 거, 원래 장소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원래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는 마음, 신약에도 바울도 원래 심성 가운데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 원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닌가, 그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뒤에 보면은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번성케 하신다, 이제 그런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고대 이때 당시에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용서에 대한 개념이 기록된 글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용서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모세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네가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잘해줄게, 용서하면은 네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화해의 개념이 다른 종교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다른 어떤 신보다 살아있는 신이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할례는 우리 몸으로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본심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게끔 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 우리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마음을 통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육체로 우리가 몸으로서 보이는 것으로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마음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신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사람에게 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많은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유랑생활 가운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으니까 다른 데로 이주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이주하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2000년 동안 받은 미움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로 인해, 그 미움과 핍박의 최종 결정, 뭐라고 할까요? 모든 저주를 내리시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움 받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복, 보응이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제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세계 1차, 2차 대전이 2000년 동안 받은 미움과 2000년 동안 받은 이 핍박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미움받은 거, 그거를 한꺼번에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게. 유대인들이 되게 독특하게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왜냐면 TV나 이런 데 보면은 옷차림도 독특하고 헤어스타일도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어떤 분 저기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 한 여름에도 검은 코트 같은 걸 입고 다니고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은 뒤에서 보면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대요. 그럴 정도로 한여름에도 그 전통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미워하고 좀 괘씸하게 보이는 거죠. 이 유럽 사회에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막 독특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미움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게 2000년 동안 받은 미움이 1차 대전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주로 저 하나님께서 저주로 보응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구인들은 제가 새벽에 잠이 덜 깼는지 항상 이 바람이 꼬이더라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유럽인들은 이 의식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개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니까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민족이라고 역사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 그리고 유럽인들은 너 살고 나 살자인데 이게 안 맞으니까 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너도 살고 나 살자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팔레스타인 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병사는 한 명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폭격을 해가지고 막 10명씩 죽이고 그런 사건이 요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 이스라엘의 원칙은 폭격하는 그 원점, 로켓을 쏘는 그 원점을 폭격하는 게 이스라엘의 원칙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없어도 쏴요. 왜냐면은 모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시 원점을 폭격을 하는데 그런데 폭격하기 전에 20분 전에 그 가자지구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우리가 이 지점을 폭격할 것이니까 니네는 대피해라. 문자를 알려주고 방송을 해준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20분 뒤에 거기를 폭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러면 대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피를 안 하고 거기에 있는 부녀자들에게 야 니네 여기 있어야 된다. 나오지 마라. 못 나오게 한대요. 그럼 못 나오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거, 니네가 여기서 죽는 건 알라를 위해서 죽는 거고 우리 신을 위해서 죽는 거고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 다 돼서 20분 내로 폭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폭격을 하면 가족들이 죽겠죠. 그렇죠? 그때 그 집안에 있는 가장을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가족이 죽은 모습을 보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사진 찍어가지고 막 매스컴에 터뜨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인하게 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잔인한 지금 저도 잔인하다고 참 이렇게 불공평하다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교통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친절하게 폭격을 한다 대피하라까지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은 그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그 폭격을. 그래서 세방 많은 사람들이 아 잔인하다 화해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년에 트럼프가 12월에 이스라엘 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고집부린다 이스라엘 트럼프 합작해가지고 왜 저럴까 고집부릴까 왜 서로 이렇게 교통하지 못할까 화해하지 못할까 막 비난을 하고 저도 트럼프 참 정신 나간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것만은 알았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딱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 한 30일쯤 되겠죠. 그때 유엔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점령권이 없다. 세계는 이스라엘과 더 이상 우리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권이 너희는 없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다 그걸 패스 통과를 해가지고 결의안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트럼프가 아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니다 트럼프 네가 한 말은 철회해야 된다 또 투표를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찬성하고 네.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트럼프가 생뚱맞게 뜬금없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라고 이렇게 공포한 게 아니라 유엔의 결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려고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유엔에. 그리고 또 그 2014년인가요?
그 전에도 이 유네스코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유호하는 결의안이 다 통과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유대 이스라엘의 문화유산이 아니라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을 지정해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경주라든지 뭐 어디죠? 또 우리는 문화유산은 뭐가 있죠? 경주가 있고 경주밖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럼 경주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우리가 아 우리 역사, 선조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경복궁이 일본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유네스코가 우리가 발끈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이스라엘도 미국도 유네스코를 탈퇴해버렸어요. 저는 왜 문화유산 유네스코를 왜 탈퇴하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재작년만 해도 문화유산을 보호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탈퇴해버리고 내팽개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저도 이스라엘과 미국을 참 납득하기 어렵고 미워하는 심정이 싹 탔는데 그게 아닌 거죠. 세계 열방이 유네스코니 유엔이니 다 지금 미워하려고 모여서가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새로운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2편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그래서 저도 아 예루살렘을 사랑해야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좀 최근에 막 5,000명이 예루살렘에서 막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운동이 막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메시아닉 주들이 전도하고 서로가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한다면은 그 형통이 우리에게도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 다른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생명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니네 딴 데 가지 마, 꼼짝 마,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거 구속이 아니야? 아니면 이거 하나님 너무 강압적으로 협박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과 복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망과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곁에 있어라. 내 말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청종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미혹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은혜의 말 그리고 축복의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과 복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과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이 하루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주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임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원래 우리의 마음이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 가운데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 아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